넘을 듯 말 듯 아슬아슬 선 넘는 토크쇼 은비의 선톡. 오늘 선톡해볼 선생님들은요, 지민 씨, 도아 씨입니다. 선수 입장. 지민 씨, 도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또 보이는 카메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또 신동빈님께서 다 너무 예뻐요 하고 사연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는 처음이신 것 같은데. 네. 또 굉장히 저는 또 선배님이셨잖아요. 선배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네. 아니, 또 도아 씨랑은 제가 또 방송을 같이 해가지고. 맞아요. 또 이렇게 친분이 있는데, 지민 선배님이랑은 또 이렇게 처음으로. 네. 네. 얘기를 TV에서 해보네요. 많이 뵀어요. 저도 진짜 네. 많이 뵀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너무 이쁘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예쁘다. 두 분은 또 얼마 만에 만난 건가요? 저는 일주일 전에 저는 봤어요. 어디서? 너 그게 일주일 됐어? 일주일 됐지. 진짜? 아니, 제가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대학로에서 언니가 그걸 보러 와줬어요. 보러 가셨구나. 저만 일방적으로 보고 갔어요. 네. 저는 진짜요? 못 봤어요. 그럼 끝나고 인사를 안 하신 거예요? 끝나고 갔어요, 집에. 제가 기다렸다가 얼굴 보고 가자 했는데 네. 나왔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어디 갔어? 그러니까 나 이제 집에 가려고 닭갈비 먹고 집에 갈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나랑 얼굴 보고 가야지 이랬는데 몰랐어 그냥 갔어 안녕 이러고 갔어. 아, 진짜 되게 쿨하게 가셨네요. 또 아, 제가 원래 쿨해가지고 닭갈비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워보셨구나. 네. 닭갈비 맛있게 드셨나요? 너무 맛있게 밥까지 비벼가지고 알죠? 네. 네. 닭갈비는 밥이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도아 씨가 개명을 또 하신 거죠? 맞습니다. 네. 원래 김찬미였는데 네. 임도아로 개명을 했어요. 또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일단 제가 어머니가 혼자 키워주셨는데 네. 이제 엄마 성을 따라야겠다 라고 해서 임씨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은 이름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좀 더 주체적으로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도 제가 직접 지어서 직접 지으셨어요? 네, 바꿔보았습니다. 와, 도아라는 뜻 무슨 뜻인가요? 도아는 이를 도 아름다워해서 아름다움에 이루다 약간 이런 뜻으로. 되게 예쁘네요. 그렇죠. 네.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 뜻을 물어봤거든요. 네. 아름다움 이루다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 포털 사이트에 검색했을 때 한 명도 네. 안 나오는 연예인 이름이 갖고 싶어가지고 네. 열심히 만들어봤어요. 그래요. 지민 씨 이름 뜻은 또 어떤 저는 뜻을 담고 있나요? 지혜로울 지혜 네. 옥돌민인데 지혜로운 돌. 오늘 또 모자가 약간 조약돌 느낌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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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은지 알죠. 네. 좋습니다. 네. 두 분 근황도 궁금한데 지민 씨는 며칠 전에 신곡을 발표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목이 워킹토킹인데 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그 곡 소개라 하면 네. 또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네. 이제 테마를 이제 작곡가분에게 드렸는데 네. 되게 집순이에요 제가. 네. 근데 집순이면 되게 사람들은 우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우울하지 않고 집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집안 어딘가를 이렇게 여행하는 기분으로 네. 쓰고 싶다. 난 집이 너무 좋다. 그렇게 이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노래가 탄생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자전적인 얘기를 또 담으셨던데 어떤 내용이 좀 담겨 있을까요? 이게 집이 너무 좋다고 쓴 내용인데. 네. 이 노래가 약간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혼자 상상력으로. 네. 제가 INFP거든요. 네. 그래서 상상력이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별 상상을 다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외도 가고 싶을 때 이제 상상력으로 네. 나 여기 갔다 하면서 그러다가 자면 꿈에서 꼭 나와요. 진짜? 그럼요. 계속 생각을 이제 하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진짜로? 네. 신기해. 뭐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네. 어렸을 때 생각 진짜 많이 하면 꿈에서 나오는 그런 맞아요. 느낌이죠. 네. 극 네. S라서 상상력이 없습니다. 아, 완전 좀 반대네요. 너무 신기하네요. 또 앨범 소개 멘트를 보니까 집순이의 방구석 여행기라고 네. 적혀있던데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집이 또 편하신 집이 분들 있잖아요. 편하신 분이 요즘에 진짜 많으신 네. 것 같아요. 근데 맞아. 거기서 이제 사람들은 되게 우울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전 전혀 우울하지 않고 즐거워요. 근데 또 거기서 에너지를 얻으면 즐거울 수 있죠. 할 게 너무 많아요. 맞아. 집에서 보통은 뭐 하세요? 구슬 깨기도 하고
구슬 깨기. 네, 구슬 핸드폰 네. 줄 만들어서 그런 것도 주기도 네네. 하고 뭐 열쇠고리도 만들고 만드는 것도 좋아하시는구나. 뭐, 네, 그런 거. 시간 금방 가요. 그리고 TV 보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해서 TV도 많이 보고. 그럼 좀 작품 새로운 거 나오면 좀 다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좀 무조건 하면? TV는 좀 와. 집착해요. 언니 집에 가봤는데 네. 커튼도 진짜 많고 이불보도 네. 진짜 많아요. 약간 완전 최적화돼 있구나. 네, 그래서 이불보도 계속 바꾸고 커튼도 와. 계속 바꿔요. 집에서 바쁘겠더라고. 네, 되게 바빠요. 침대 위에서도 바쁠 것 같아요. 아, 무조건 바쁘죠. 와. 네. 근데 약간 방이 네. 완전 편하게 다 꾸며져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약간 양쪽에 다 책상이 있어요. 와, 네. 호텔처럼. 네. 완전 그 집캉 쓰네요, 진짜. 베개도 호텔 베개예요. 진짜? 그냥 어머니가 이번에 사주셨는데 네. 그냥 바로 잠들어요. 또 베개도 엄청 좋은 걸로. 그 엄청 좋은 걸로 엄마가 네. 좀 비싼 걸로 사주셔가지고. 강석범님께서 집캉 쓰네요. 맞습니다. 집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렇죠. 네. 또 MBTI가 INFP이신데 네. 그 중에서도 극 I라고 좀 들었습니다. 오, 네. 제가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말을 걸 수 있는데 네.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조금 아무 말도 못하는. 아~ 네. 좀 그런 자리가 좀 약간 낯가림도 있고 네, 못 가겠어요. 네.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나오셨어요? 그건 기억을 못 하는데 네. 굉장히 아이가 높았어요. 네. 그럼 혼자 있을 때 조금 에너지를 받으시는 편인가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충전되고. 네, 저는 좀 누워 있어야 되는 시간도 길어야 되고 네. 좀 TV 보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TV 밀리면 밤새서라도 좀 보아야 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럼 나갔다 와서도 집에서 혼자 충분히 조금 휴식을 취해야 되고. 되는. 네. 진짜 그런 노래가 나올만 했네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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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러면 혼밥이나 혼행 해보신 혼밥은 정말 자주 하고요. 그래요. 혼행은 좀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또 그건 또 못하겠더라고요. 혼자 밥 먹는데 삼겹살까지 구워 먹을 수 있다. 그럼요. 그래요. 그럼요. 언니는 MBTI가 뭐예요? 전 ENFP요. 비슷한데 전 완전 이구나. 이제 밖으로 야외 활동을 좋아하는데. 맞아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상상하는 거 좋아하는데 밖에서 상상하는 거. 전 안에서. 그렇죠. 두아 씨는요? 저는 ISTJ예요. 네. 두 분이랑 다 먼 ISTJ. 와.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 봐요. 네. 이번 신곡이 특히 반가운 게 네. 지민 씨의 보컬과 랩이 한 번에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랩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이번에 녹음하면서. 녹음하는데 이제 랩을 하니까 네. 되게 제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요. 녹음할 때. 네. 노래를 하면서 제가 여기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되게 오래 걸렸는데 네. 랩은 그냥 한 큐에 녹음을 끝냈어요. 멋지다. 그러니까 이제 진짜. 랩도 더 잘해서 또 금방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네. 좀 많이 했어요. 네. 랩을 또 워낙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하죠. 너무 네. 잘하죠. 네. 그래서 두아 씨가 또 신곡의 그 스토리에 갓지민이라는 또 후기를 올리셨습니다. 사실 저도 지민 언니의 노래를 너무 좋아하지만 네. 그래도 랩을 한 줄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나 네. 봐요. 최근에 나온 앨범들 보면서. 네.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딱 해서 듣고 있는데 랩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노래는 너무 좋다. 딱 완성됐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감사합니다. 바로 스토리 홍보해버렸어요. 두아 씨가 또 지민 씨의 랩을 또 이렇게 너무 좋아하셔서 너무 좋아요. 네. 쫀쫀해가지고 그냥.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쯤에서 지민 씨의 신곡 들어볼 건데 어떤 부분에 집중해서 조금 들으면 좋을까요? 그 뒤에서부터 40초 정도에서 네. 들으면 랩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그 부분부터 이제 끝까지 들으시면 돼요. 혹시 킬링 파트는 어디일까요? 킬링 파트가 이제 40초 남겼을 때. 그때 이제 딱. 네, 그때부터 이제 랩이 와우. 나오거든요. 네. 랩을 들으면서 뒤에 이제 또 훅이 나오거든요. 네. 그걸 쫙 들으면 노래가 딱 끝나거든요. 40초. 네. 그 부분을 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지민 씨의 신곡 워킹 토킹 듣고 돌아올게요. 하루가 너무 짧아 I'ma follow my own rhythm baby 방에 컷박혀 only goodbye 한심하게 날 지민 씨의 워킹 토킹 듣고 왔습니다. 와, 킬링 파트가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이 아니죠. 네. 네. 막 때려 박는데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주 막 속이 다 시원하네요. 와, 도아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 저는 뭐 오늘도 사실 일하면서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근데 역시 지민 노래 부르는 목소리도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시 랩이 좋군 이렇게 생각하게 되네. 다시 반응해서 네,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 도아 씨가 앞에서도 살짝 말씀하셨는데 연극 배우로 또 컴백을 하셨다고요. 맞습니다. 어떤 공연이죠? 저는 킬러가 온다라는 연극을 하고 있고요. 네. 대학로 아트포레스트 2관에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또 아까 지민 선배님께서 또 보고 네. 오셨다고 했는데 또 아주 사랑스러운 역할인 거 봐요. 어, 귀여워요. 귀엽고 어. 사랑스러운데 조금 답답하고 네. 약간 얄미울 수도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최대한 네. 사랑스러운 면을 보여주려고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어, 네. 그러면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네. 이 조직의 두목의 여자인데 이제 그 두목의 부하랑 사랑에 빠지는 그런 아니 그런 러브 스토리가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두목한테 들켜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아~ 네, 아주 결말이 상상이 되긴 하는데 네. 상상과 똑같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연극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이 보러 오세요. 네, 망관부입니다. 공연 소개 멘트를 보니까 100% 무한 애드리브 코믹 누아르라고 또 네. 합니다. 애드리브가 좀 맞나요? 애드리브? 애드리브 진짜 많아요. 어, 그래요? 사실 매번 공연할 때마다 애드립이 계속 바뀌고 네. 배우들끼리도 오늘 서로 한번 당황시켜보려고 그냥 막 드릉드릉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매번 또 새롭게 재밌겠네요. 네, 그래서 매번 조금씩 다르고 또 조합별로 또 조금씩 다르고 그래서 보는 재미가 있을. 그럼 대사와 애드립 비율이 좀 어느 정도일까요? 대사, 그러니까 진짜 정석대로 하면 한 대사 80%에 애드립 20% 정도인데 조금 이제 배우들이 신이 났다 네. 그러면 한 60% 정도만 대본을 가지고 가고 아~ 40% 정도는 하고 싶은 대로 좀 하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진짜. 그럼 지민씨가 공연 보러 왔을 때는 그때 애드립이 한 몇 프로 정도였나요? 그때는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도 우리 언니가 보러 왔는데 우리의 책 그대로 좀 보여주자 네, 제발 네. 서로 이렇게 하지 말고 네. 공격하지 말고 하자 해서 좀 많이 지켜줬는데 그때가 한 80%가 대본이었어요. 몇 번 찬민씨가 약간 네. 웃음을 참더라고요. 맞아. 그래요. 티가 났구나 또. 네. 웃음을 잠깐씩 이렇게 참더라고요. 갑자기 뒤돌더니 맞아. 웃음을 꼭 참더라고요. 네. 아, 또 근데 또 오래 또 지냈다 보니까 바로 또 알 것 같아요. 네. 어떤 아, 부분에서 웃고 있는지.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또 이제 공연하고 또 애드립도 하고 또 같이 보낸 시간이 많다 보니까 연극 배우님들이랑도 엄청 친해졌을 것 같아요. 어, 맞아요. 진짜 많이 친해져서 이제 저희끼리 공연 끝나면 다 같이 MT 한번 가자 이런 어. 이야기도 하고 있고 사실 공연하러 가는 날은 좀 네. 일찍 가서 서로 모여서 그냥 커피 마시고 아. 수다 떨고 이러기도 하고 와, 그래서 진짜 좋은 오빠 언니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 좋습니다. 연극은 또 벌써 두 번째이신데 어떠신가요? 도아 씨가 꼽는 연극의 매력이란? 일단 배우를 준비하면서는 팬분들을 이렇게 직접 만날 일이 많이 없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아쉬웠는데 연극은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잖아요. 서로 맞아요. 그런 게 너무나 좋고 또 피드백이 바로바로 오는 그 재미도 크고 또 이제 사실은 저희가 무대에 딱 올라가면 네. 더 이상 아무도 이걸 끊을 수 없잖아요. 그런 자유로움도 있는 것 같아서 어. 좋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대 오를 때 또 긴장도 조금 하시는 편인가요? 너무 다행히 감사하게도 이 아이돌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아. 무대가 긴장되진 않더라고요. 오, 그래서 즐겁게 네, 즐겁게 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수한 적도 있긴 있으세요? 실수한 적이 아직은 없어가지고 와. 너무 감사하게도 아직은 네,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와, 그 아까도 지민 씨가 네. 진짜 빠르게 얘기하는데 다 네. 네. 정확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딕션이 진짜 좋고요. 아, 네. 그렇게 빠른 말을 얘가 어떻게 그렇게 딕션이 좋게 얘기를 할까. 네. 역시 우리 같이 래퍼였거든요. 맞아요. 저희 랩라인이었거든요. 랩라인이었거든요. 언니가 많이 도와줬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아 이걸 또 여기다 쓰는구나. 그럼, 네. 역시 우리 찬미, 아 우리 도아 네. 그러면서. 네. 역시 래퍼라인 딕션이 그럼, 장난이 그럼요. 아니네요. 그럼요. 좋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2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솔로 가수로 돌아온 지민 씨, 연극 배우로 컴백한 도아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두 분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들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김인재님께서 우리 래퍼라인 너무 보고 싶었어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또 이렇게 래퍼라인 선생님들께서 또 나오셨네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지민씨, 도아씨에게 하고 싶은 얘기나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그럼 저희는 AOA의 빙글빙글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설레임 묻어있는 목소리와 따스함 속에 있는 우리들 여기에 잠깐 머물다 가세요. 즐거운 이곳 여긴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솔로 가수로 돌아온 지민씨, 연극배우로 컴백한 도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5918님의 사연인데요. 도아씨가 읽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나라의 부름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21살 군인입니다. 요즘 워킹토킹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지민 누나의 첫 팬미팅이 작년에 있었는데 그때 참석해서 지민 누나랑 도아 누나를 함께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게 어제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렇게 라디오에서 다시 봐서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누나들 영수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휴식 시간에 서둘러 사연 보내봐요. 오늘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많이 활동해줘요. 지민 누나, 도아 누나 화이팅! 항상 응원할게요. 충성! 와, 감동입니다. 진짜. 진짜 이렇게 긴 사연에도 보내주셨습니다. 네. 진심이 와. 느껴진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작년 팬미팅 때 오셨나봐요. 아, 또 도아 씨가 그때 도움을 주셨어요. 네. 게스트로 나오셔가지고 아. 또 열심히 해주고 가셨거든요. 네. 그때 팬분들이 이제 두 명, 우리 두 멤버를 같이 볼 수 있는 거에 굉장히 맞아. 좀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그때 오셨구나. 네. 근데 저 언니가 네. 얘기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와달라고. 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어쨌든 언니의 팬미팅이니까 네. 이렇게 조금 혼자서 잘 이렇게 딱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초대해줘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고 왔어요 그날. 전 너무 든든했죠. 아, 든든하죠 또. 네. 또 이렇게 시간이 너무 혼자 가다 보면 네. 길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딱 이제 도아 씨가 와서 환기를 확 시켜주고. 근데 팬분들도 진짜 좋아하셨을 것 네, 같아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완전 깜짝 손님으로 오신 것 네. 같아요. 네. 와, 좋습니다. 또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타키님의 사연 지민 씨가 읽어주세요. 도아씨 연극 너무너무 재밌어요. 외국인인데도 너무 재밌게 봤어요. 오, 재밌게 보셨다고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 이분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어, 진짜요? 네, 끝나고 인사했는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는 외국인 분이셔서 걱정했는데 다 알아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또. 감사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니 다행입니다. 701호님께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지민 도아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발요. 언니들한테 제 사랑 좀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전해줬어요. 왔습니다. 와, 답장까지 또 이렇게 하트로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3부에선 은비의 선톡 코너 속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두 분이 알고 지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맞춰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아, 네, 아, 그래요? 네, 이름하여 선을 넘는 텔레파시 선넘텔. 제가 드리는 질문에 두 분이 동시에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총 6문제인데 중간에 주관식 문제도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오늘 6문제 중에 4문제 이상 텔레파시가 통한다면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께 치킨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두 분이 또 잘 맞추셔야지 치킨 선물을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아이고.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네. 부담을 갖고 해야 돼요. 네. 자신 있으세요? 아니요. 네. 아, 이게 눈빛으로. 자, 일단 그 MBTI만 봐도 저희는 굉장히 다릅니다. 네. 네. 그래서 더 잘 맞을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 내가 맞출까? 아니 이거 맞출래? 너가 맞춰줘봐. 아니 아니야. 언니가 날 맞추는 게 나을 것 같아. 알겠어. 내가 그럼, 한번 그런 생각해볼게. 게임은 아니고요. 둘이 분이 같이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아. 네. 아, 연습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네네. 벚꽃 대 개나리. 하나, 둘, 셋. 벚꽃. 개나리. 아, 정말 아, 이렇게 다를 수 있네요. 무슨 네. 느낌인지 알겠죠? 이런 느낌입니다. 산 대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오, 큰일 났다.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참 큰일 났다. 오늘은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되셨으면 네? 바로 시작해볼게요. 조식해 주세요.
내 매력은 여기에서 더 빛난다. 무대 위대, 무대 아래. 하나, 둘, 셋. 무대 아래. 최근에 상대방에게 거짓말한 적 있다 대 없다. 하나, 둘, 셋. 없다. 무조건 하나를 해야 된다면 번지 점프 대 흉가 체험. 하나, 둘, 셋. 번지 점프. 끝났네. 주관식 문제입니다. 바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하나, 둘, 셋. 말하는 거. 상대방의 연락에 일부러 늦게 답장한 적 있다 대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와우. 마지막 주관식 문제입니다. 우리 두 사람의 여행 궁합은 100점 만점에 몇 점? 하나, 둘, 셋. 100점. 와. 진짜 아쉬워요. 여기까지 총 세 문제를 대답해 주셨어요. 진짜 아쉽네요. 진짜로? 네. 실패입니다. 하나씩 저희 다시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게요. 너무 슬프다. 내 매력은 여기에서 네. 빛난다. 지민 씨는 무대 네. 위였고요. 네. 도화 씨는 무대 아래였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된 입죠? 아 무대 안 선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무매력으로 살거든요.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니 또 연극도 무대잖아요. 아 근데 또 저한테 무대 하면 딱 그 가요 무대가 생각나니까 그게 기억이 잘 안 나서 무대 아래 나도 요즘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 이러고 대답한 건데. 오 그거 좋네요. 그쵸. 빨리 바꿔요. 이거 바꿀 수 없어. 그거 좋네요. 그거 좋네요. 편집 안 돼. 편집. 그러게. 아 편집이 안 돼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무대 아래에서? 저는 무대 아래에서 좀 더 편안한 것 같고 그리고 좀 이제 덜 꾸며진 제가 네. 저는 좀 더 좋아가지고 네. 네, 저는 무대 아래에 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좀 수수하시네요. 지민 씨는요? 아 저는 아무래도 무대 위에서 네. 뭔가 저도 모르는 네. 그런 게 뭔가 나오지 않나. 아, 맞아 맞아. 있죠 있죠. 가끔 저는 엉덩이를 한번 돌렸는데 막 네. 이거를 너무 뭐 이렇게 더 매력적으로 돌린다든지. 네. 그런 게 가능해? 무대만 올라가면 필이 막 아 근데 네. 그 느낌이 확 느낌이 확 오는 네. 스타일이어가지고 지민은 좀 그래 네. 그러니까 연습할 때랑 무대랑 또 다르잖아요. 맞아 네. 맞아 무대 확실히 무대 체질 네. 그러니까 연습할 때는 뭔가 부족했는데 네. 무대를 보고 모니터를 하면 그래 잘하는 거 약간 이런 무대 장인이에요. 맞아 진짜. 맞아요. 장인까지는 아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만족하는 정도였어요. 그냥 그럼 네. 장인이죠. 근데 무대에서 확 빛나는 스타일이에요 확실히. 엉덩이 확 들렸는데 네. 더 많이 맞춰요. 우리 맞춰놓은 것보다 더 많이 맞춰. 막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유연한지 진짜 근데 엄청 유연해가지고 저게 어떻게 되지? 이런 정도로 무대 좋습니다. 최근에 상대방에게 거짓말한 적 없다였어요 두 분. 네. 네. 정말이요? 그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니까. 그렇죠. 이제 딱히 이제 뭐랄까 조금 꾸며진 삶을 덜 살다 보니까 네. 이제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살자 이래서 거짓말할 일이 없었어요. 그럼 두 분 다 조금 서운한 거 생기면 바로 말하는 편인가요? 네. 네. 저는 옛날부터 이제 뭐가 마음에 뭔가 이건 좀 걸림에. 아니다. 너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는 그냥 다 말하고 도화는 네. 그럼 다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얘기했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나는 해. 이해가 안 된다 라고 얘기해줘라 네. 더 얘기해줘라 이렇게 하는 편이었어가지고 그건 너무 좋네요. 네. 네. 그냥 솔직한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군요. 네. 약간 그 선의의 거짓말 같은 건요? 저는 해봤어요. 저한테요? 뭐예요? 네. 저 상처 주실 거예요 지금? 아니 사실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네. 할 때 네. 잘 봤어? 아니 잘 모두가 조금 나가면 너무 힘들겠다라고 네. 생각했는데 우리는 나가야 한다 네.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사실 그 무대를 안 서도 됐었는데 네. 맞아 맞아 그런 거짓말을 선의 거짓말을 했죠. 또 설득을 한 네, 거네요. 설득을 했죠, 네. 설득을. 맞아요. 네. 아 근데 또 충분히 또 언니로서 맞아 맞아요. 네. 좋습니다. 도화 씨는요? 저는 그 선의의 거짓말도 딱히 한 적 없는데 저는 네. 진짜 봤을 때 오늘 좀 예쁘면 언니 오늘 좀 예쁘다 하고 오늘 좀 안 예쁘면 언니 오늘 좀 안 예쁘네 이러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진짜 또 솔직한 네, 스타일이네요. 그래서 좀 네, 선의의 거짓말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또 무조건 하나를 해야 한다면 번지점프 대 흉가 체험했는데 반반도 아니었어요. 아니, 당연히 흉가 체험이지. 아, 번지점프 그냥 한 방에. 아이, 번지점프 큰일 나. 이 흉가 체험은 계속 무섭잖아요. 아, 그것도 아니, 있죠. 아니. 그리고 이제 실생활에 무서운 일이 네. 이것 때문에 약간 생각나서. 생각나서. 네. 근데 번지점프는 한번 하면 끝이니까. 끝이니까. 네.
찬미 씨는요? 도아 씨는요? 저는 그 근데 번지 점프대에 딱 서서 네. 뛰어내릴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아, 애초에 할 수가 없다. 네, 그 뛰어내려야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형같이 할 수는 있다. 네, 할 수는 있으니까. 아, 근데 무서운 게 또 다르구나. 혹시 두 분 다 벌레 이런 거 좀 무서워하세요? 아, 벌레 싫어요. 아. 저는 벌레는 잡을 수 있어요. 잡아요. 네. 또 그런 거 괜찮아요. 원래는 무서워했는데 네. 저희 언니들이 다 벌레를 무서워해서 네. 내가 잡아야겠군. 네. 도아야! 선전했어요. 방해해주셨네요. 좋습니다. 주관식 문제였는데 지금 제일 먹고 싶은 음식은 치킨 대 마라샹궈였습니다. 제가 센스가 없었어요. 제가 마라샹궈를 못 먹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 터무니없는 거를. 아니, 언니가 나한테 맞춰줄 줄 알았어. 그래요? 이쯤 되면은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 진짜로? 네. 난 이쯤 되면은 언니가 이제 나한테 딱 맞춰줄 줄 알았지. 아, 그래요? 뉴런을 공유하고 네. 있는 줄 알았어. 지민 씨는 혹시 네. 그러면 최애 음식이 뭐예요? 저는 뭐 햄버거, 피자 이런 거 좋아해요. 네. 그럼 뭐 뜨시는 음식은요? 오이. 토마토. 네. 피클. 마라샹궈도. 마라탕도. 마라탕도 못 먹고. 곱창은요? 혹시? 곱창도 못 먹어요. 전 되게 비슷하네요. 네. 근데 해산물은 좋아해요. 해산물은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혹시 그 마라샹궈나 마라탕 같은 거 못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향신료 때문에. 네네네네네네네. 그러면 도아 씨는 최애 음식 있을까요? 전 마라샹궈랑 네. 야채곱창이랑요. 아 정반대네요. 진짜로 반대예요. 그래서 저희가 같이 뭘 먹으면 그냥 두 개 시키고 먹거나 네. 아니면은 그냥 저는 이제 햄버거 이런 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먹는 걸로. 아 좋습니다. 또 상대방의 연락에 일부러 늦게 답장한 적이 있다 대 없다였는데요. 두 분 다 있다.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왜 그러셨죠? 있지 않나요? 그냥 괜히 읽기 싫을 때 있지 않나요? 저는 그 잘 그 메신저를 안 써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아~ 근데 그거를 잘 사용을 안 하는 맞아,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한 번 할 때 한 번에 몰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몰아서 한 뭐 일주일 전에 어떤 것도 답장하고 한 번에 몰아서 네, 하고. 네. 도아 씨는요? 저는 약간 온오프가 확실한 스타일인데 네. 딱 내가 일이 끝났다 쉬고 싶다 하면 핸드폰을 아예 안 봐요. 아~ 네, 핸드폰을 아예 무음해놓고 아예 안 봐서 의도치 않게 좀 답장을 많이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해서 또 늦은 적이 있구나. 그렇군요. 그럼 주무실 때도 확실하게 조금 멀리 하고 좀 주무시나요? 저는 그 2층 침대를 쓰는데 네. 혼자 방에서 네. 1층에다가 충전해놓고 자가지고 대박. 아예 안 보고 아침에도 출근해서 뭔가 다른 거 하다가 필요한 게 생기면 그때 핸드폰을 봐서 잘 핸드폰을 잘 안 봐요. 원래. 네. 그러네요. 원래. 진짜. 잘 안 봅니다. 좋습니다. 마지막도 주관식이었는데 우리 두 사람의 여행 궁합은 100점 만점에 두 분 다 100점이었습니다. 그럼요. 네. 또 이렇게 다 같이 놀러 간 적도 많을 것 같은데 두 네. 분이서 놀러 가신 적도 있나요? 우리 둘이 가본 적이 있나? 둘이는 없는 것 같아. 네, 둘이는 없는 것 근데 같아. 근데 이제 그 팀으로 갔을 때 둘이 다녔던 적은 있어요. 그렇죠. 그때도 잘 맞기도 했는데. 아, 맞아요. 네. 잘 맞았어요. 아주 잘 맞았어요. 또 정반대여서 또 잘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둘 다 약간 들어가기 싫고 네. 조금 어쨌든 아이니까 네. 좀 그런 부분을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길치거든요. 네. 근데 도아는 약간 되게 명석한 아이. 그래서 잘 찾고 기억력도 좋고 기억력 진짜 좋고 그러니까 막 할 말 다 하고 약간 네. 이런 진짜 쿨하고 막 똑부러지는 네.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아랑 있으면은 네. 저는 이제 천군만마로 가만히 있어도 다 정리해주고 네. 그런 친구들 있죠. 네. 또 이렇게 제대로 된 또 역할이 있으셨네요. 네. 저는 완전 제이라서 네. 그 맵으로 다 봐요. 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네. 이제 가보고 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근데 또 잘 따라와줘요. 그런 대로 그래가지고 네. 이제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선을 넘는 텔레파시 선넘텔 함께 해봤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AOA의 심쿵에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아, yeah. 에이웨이의 심쿵에 듣고 왔습니다. 권은비의 영스트리트 월요일 3부 은비의 선톡. 오늘은 지민씨, 도아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도착한 사연들 번갈아 가면서 만나볼게요. 1109님의 사연 도아씨가 읽어주세요.
두 분은 고민이 생기면 누구한테 제일 많이 털어놓는 편인가요? 그리고 고민 상담 받을 때 공감과 조언 중에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신가요? 저는 공감이요. 아. 조언 받으면 상처받아요. 아, 그럼 도화 씨는요? 저는 조언이요. 와. 공감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는 빨리 해결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저는 공감이요. 그쵸. 공감 받기 위해서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네. 맞아. 역시 F들. 그런가 봐요. 진짜 신기하네요. 조언 너무 상처받지 않아요? 조언을 받으면? 그러니까 뭔가 아름다운 조언이면 괜찮은데 네. 조언이 아름다운 게 다 아름다운 게 아니니까 네, 이게 티들이 하는 조언. 야 이렇게 얘기하자. 아니 그건 너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말고. 근데 그게 입장을 생각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에요.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F 친구가 많이 없어요. 아 네, 그래요. 네. 괜찮아요. 우리만 있으면 되죠. 그럼요. 그럼요. 한형섭님의 사연 지민 씨가 읽어주세요. 두 분은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장점은 많은 것 같은데 단점은 없을 것 같아서 질문합니다. 장단점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감을 잘 못해요. 그래서 뭔가 누가 이렇게 힘든 얘기를 하면 아 그랬구나 한 다음에 근데 그거는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 고치는 게 어때? 약간 이런 편이라서 쉽사리 뭔가 이 조언 상담을 잘 못해주는 것 같아요. 그럼 장점은요? 장점은 그래서 그 일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약간 능력이 그 힘든 순간을 빨리 끝낼 수 있게. 네. 네. 그러네요. 지민 씨는요? 저는 단점이 그 친구가 별로 없다? 장점이요? 단점. 아 단점. 네. 네. 근데 장점이 그냥 오래된 친구들이 많다. 아 네. 맞아 맞아. 네. 그런 것 같아. 네. 그거 진짜 장점이네요. 진짜? 네. 또 이제 또 나이 들고 하다 보면 진짜 오래된 몇 명만 있으면 된다 네. 하는 맞아요. 것처럼 맞아요. 완전 장점이죠. 네. 네. 그럼 서로가 봤을 때 장점 하나씩도 알려주세요. 도화는 진짜 똑 부러져요. 똑순이 똑순이 네, 완전 그리고 똑똑하고 네. 총명해요. 총명하다. 네. 두아 씨는요? 저는 일단 지민은 일단 딱 봐도 이 나이로 안 보이잖아요. 너무 동안이세요. 저는 진짜 지민과 있으면 네. 이 사람이 과연 언니가 맞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진짜 베이비거든요. 별명이. 같이 다니면 그렇게 느낄 완전 것 같아요. 베이비고 네. 그리고 잘 어울리는 걸 잘 찾아줘요. 이 사람한테 잘 어울리는 아이템들이나 옷 같은 것을 잘 찾아주고 그런 거 좋아하시니까 네, 그런 거 진짜 잘 찾아주고 그런 게 전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또 중간에 아까 진짜 나이를 또 듣게 됐는데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그쵸. 진짜 네. 그래서 지민 베이비예요. 별명이. 진짜 베이비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또 체구도 작으시고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더 뭔가 이렇게 감싸줘야 될 것 같고 야, 완전 뭔가 조금 소중한 진짜 소중한 느낌이었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사연들도 만나봤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광고 듣고 왔습니다. 윤정우님께서 오늘 뭔가 부녀의 반상이었던 것 같고 좋아요. 서로 대화가 잘 통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통합니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지민 씨, 도화 씨와 함께한 은비의 선톡 벌써 마칠 시간인데 두 분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는 일단 도화 씨랑 이렇게 같이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네. 또 너무 감회가 새롭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은비 씨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네. 좋았고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도요. 네. 두아 씨. 저는 일단 저도 지민과 함께 뭔가 스케줄 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 네. 좀 행복했고 또 은비 언니랑 우리가 또 한때 사이버상에서 맞아요. 엄청나게 만나다가 네. 실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해본 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뜻깊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두 분, 도화 씨는 진짜 그 사이버상에서만 또 얘기 자주 하다가 맞아요, 또 이렇게 맞아요. 실제로 많이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지민 선배님은 제가 항상 이제 TV로만 또 뵀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신기하고 그러네요. 네. 저도 신기하네요. 오늘 또 말도 너무 잘 통해서 너무 맞아. 행복했습니다. 좋습니다. 또 두 분의 신곡과 연극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민 씨의 심파시 들려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고 4부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안녕.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